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한다. 한마디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인 것이다.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평온함, 안정, 희망 이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행복하다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행복을 불러오는 걸까? 큰 거, 한 방, 인생 역전,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워낙 성공 확률이 적은지라 이번 생에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전문가들은 습관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함을 느끼고 살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생 역전에 모든 것을 걸고 행복해지기보다는 먼저 습관을 고쳐 행복감을 느끼면서 언제 올지도 모를 그큰거한 방도 느긋하게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다. 인생 이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제라도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성공의 법칙을 얘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들어있는데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사람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도 있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도 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생체 시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믿기 쉽다. 그런데 올빼미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24시간 사회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찍 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고 하루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속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계가 맞춰져 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굳어진 인체의 호르몬 분비도 태양이 뜨거워지는 하루 주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 시간대에 잠을 이루지 않고 깨어 있다면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숙면을 하기도 어렵다. 아이들에게 9시 10시면 자라고들 한다. 어렸을 때 그래야 키 큰다고 말하지만 중장년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다. 물론 키는 더 이상 안 클지라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려면 10시가 제일 좋고 늦어도 11시에는 잠자리에 꼭 들어야 한다. 두 번째, 존중하는 마음 가지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이보다 훈훈해지는 것도 없다. 지나다니다가 얼굴만 겨우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땐 무시하지 말고 먼저 인사를 건네보거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는 등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존중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결국 그 마음은 우리에게로 되돌아와 우리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 또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직장에서나 일상 속에서나 먼저 존중해주는 습관을 들이자. 세 번째, 호기심 가지기. 어렸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 시간이 점점 빛의 속도로 흘러간다. 왜 그런가를 조사해 보니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을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은 분명하다. 바로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답이다. 우리의 인생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에 대해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나이에도 배울 게 너무도 많다. 네 번째, 용서하기. 천주교에서 신뢰회복의 운동의 하나로 시작한 내타시오 운동 1990년대에 이 운동이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었다 천주교 미사에서 사용되는 고백의 기도문에서 따온 것인데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먼저 들여다보자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남탓만 하지 말고 살자 라는 말이다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마음에 담아두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만 지옥일 뿐이고 내 마음만 병든다. 상대방은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다. 꼭 복수하고 싶더라도 그 복수하는 방법은 하루빨리 훌훌 털고 평안하게 잊고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게 진정한 복수다. 다섯 번째, 건강을 잘 챙기기. 모두가 알다시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 돌보느냐가 생활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연금 같은 돈 모으기에만 온통 신경이 쓰이지만 그돈 모아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일주일에 한번 산에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30분씩 걷는 게더 효과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쩌다 한번 크게 운동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하는 게 좋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꼭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운동해 보자.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믿기.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다. 자신감은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게 하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새로운 도전 앞에 나이 핑계대고 머뭇거리거나 자신감이 없어 뒷걸음질 하지 말고 크게 한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을 믿고 시작해보자.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오늘 이 여섯 가지의 사소한 습관은 모두 제 역할을 다한 결과로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꼭이 습관들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보자.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막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